마지마 아이스크림. 눈 감았다. 내가 이겼어. 거의 이겼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.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벌칙으로 아지트를 한 바퀴 돌아야 돼. 알겠어. 번개처럼 빠르게 돌고 올게. 안녕 호기. 안녕 조르디. 배달 중이야. 새로 만든 맛있는 치즈 아이스크림을 마이언한테 배달하고 있는 중이야. 야. 오, 나랑 핑크퐁도 먹어볼 수 있을까? 그래. 와, 고마워 조르디. 우와, 정말 맛있겠다. 당연하지. 맛있게 먹어.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얼른 배달해야겠어. 잘 가. 고마워. 어, 숟가락. 우와, 최고 신기록이다. 어? 어? 호기. 어? 응?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잖아. 어떡하면 좋지? 녹은 부분만 먹어야겠다. 그걸 다 먹었어? 조르디가 준 건데 나는 같이 먹으려고 숟가락 가지고 왔더니. 미안해 호기. 아이스크림이 녹길래 걱정돼서 조금만 먹는다는 게. 생각보다 빨리 녹아버려서 실수로 다 먹어버렸어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. 조르디가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. 따라가서 네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. 그래, 숟가락 가지고 갈게. 조르디! 때마침 잘했어. 수레가 지늘게 빠졌는데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꺼내야 해. 마이어는 음식 상태가 안 좋으면 싫어하거든. 걱정 마, 도와줄게.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. 작은 문제도. 조르디, 호기한테 준 아이스크림을 내가 다 먹어버렸어. 그래서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? 그래, 수레를 꺼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줄게. 근데 빨리 하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거야. 그럼 아무도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거지. 호기, 빨리 수레를 꺼내자. 그래, 다 같이 힘을 합치면 금방 꺼낼 수 있어. 밀어봐. 셋이서 힘을 합쳐도 소용이 없네. 머리를 좀 써야겠어. 머리로 밀면 아프지 않나? 머리를 쓰자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깊게 생각해보자는 의미야. 어? 아, 그건 아프지 않겠네. 아하! 아, 이거야! 이런 걸로 어떻게 수레를 꺼내? 그런 나뭇가지로 뭘 어쩌게? 그래, 고작 이런 나뭇가지지만 지렛대로 쓰면 수레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. 이렇게! 잠깐만! 호이포이 핑퐁! 우와! 우와! 엄청 크다! 응, 수레가 무거우니까 나뭇가지가 더 커야 할 것 같아서. 좋은 생각이야, 핑크퐁. 좋아, 준비됐어? 셋 세고 여기 위로 다 같이 점프하는 거야. 하나, 둘, 셋! 부서졌어.
난 치즈라면 뭐든 좋아.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마이언과의 약속을 못 지킬 텐데. 술에 안에 바퀴 대신 쓸만한 게 없을까? 없어. 치즈랑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 뿐이야. 예? 안 돼! 이걸 배달 못하면 마이언이 엄청 슬퍼할 거야. 몇 주 동안 아이스크림만 기다렸을 텐데. 수레가 힘세고 빠른 자동차라면 진흙에서 빠져나와 마이언한테 늦지 않게 갈 텐데. 그거 좋은 생각이야. 호이포이 핑총! 미안해 치즈 세븐. 조르지가 약속을 잊어버렸나 봐. 이젠 어쩔 수 없어.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이 치즈 모자라도 먹어야겠어. 아.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건 아니야. 정말 못하겠다고. 난 널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. 마이언! 늦어서 미안해 마이언. 수레가 진흙에 빠지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.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아서 다행이야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를 먹을 뻔했거든. 당연히 그럴 순 없었지만. 안녕 원더스타. 안녕 마이언. 자 여기. 내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야. 치즈와 아이스크림이라니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. 조르디, 이제 호기도 아이스크림 좀 줄 수 있어? 아이고, 저게 마지막이었는데. 친구는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지. 자, 호기, 같이 먹자. 고마워, 마이언. 환상적이야. 맛있다니 기분이 좋네. 좋아할 줄 알았어. 야! 차! 짜잔! 우와. 정말 정말 고마웠어, 원더스타.
먹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줘.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.